안녕하세요. 일소팁의 간단 요리. 오늘은 토마토 통조림과 계란 두 개, 그리고 후라이팬 하나로 만드는 빵과 잘 어울리는 초간단 에그인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 소개할 요리는요, 재료 간단하고요, 조리 과정도 간단해요. 먼저 커트 토마토 통조림 한 개 따서 올리브 오일을 두른 후라이팬에 통조림 넣고 소금 조금 해서 휙휙 저어 약 중불에 10분간 졸여주면 되는 완전 간편 요리랍니다. 완전 쉽죠? 중간중간에 저어주며 농도를 체크해주세요. 요정도 걸쭉하게 되면 불을 약불로 하고 계란 두 개 깨뜨려요. 뚜껑 덮어 1분간 익혀주면 이렇게 노른자까지 하얗게 되면 완성입니다. 보기 좋게 파슬리도 뿌려주고요. 간이 심심하니 치즈가루도 듬뿍 뿌려주세요. 또 매콤하게 드시려면 타바스코 추가해서 드셔도 되고요. 바게트 빵과 함께 먹어도 물론 맛있고요. 토스트한 잉글리시 머핀으로 치즈까지 추가해서 버거처럼 해서 드셔도 너무 맛있어요. 그 밖에도 함박 스테이크에 토마토 소스로도 응용 가능합니다. 어떠셨나요? 도움이 되셨나요? 재료도 간단하고 조리 과정은 더 간단하고 하지만 너무 맛있어요. 색다르고 든든한 한 끼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참고해 보세요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